게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2회. 이번 시간은 거래량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1회 캔들 보셨습니까? 자, 주식의 기초, 가장 3요소로 할 수 있는 캔들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거래량,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평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거래량이라고 하면 특정 기간에 매매되었던 거래의 총량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쭉 한번 설명해 드려보죠. 여기 인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보다 거래가 작죠. 그죠? 대체적으로 여기 정도 선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 거래가 터졌죠.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는 장대 거래, 최고 큰 거래를 세우면서 지지권에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 시도에 성공한 거거든요. 자, 거래량이라고 하면 특정 기간에 발생한 거래의 총량인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거래량은 주식이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가 터지면 좋은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돌파할 때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여기 최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이런 권역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면 그쪽 방향으로의 신빙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상승 추세인데, 자, 조정을 받고 다시 빠졌던 이런 시점에서 양봉이 짜부 크게 생기면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셀트리온 방송을 이 주식이 궁금하다 그 방송에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닥터K는 방송을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들어가 보시면 설명들을 다 해놨는데, 아,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에 거래량이 터지면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안 좋은 경우는 하락할 때겠죠. 그리고 조정받을 때. 자, 여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기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 안 좋은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전보다는 좀 터지면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것을 보기보다는 이것은 추세가 별로 안 좋은 종목을 보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삼성중공업이 회계 손실난 부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날 한가 맞았거든요. 이날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엄청 터졌지 않습니까? 최고 거래입니다. 몇배 거래입니까? 뭐 계산도 안 나옵니다. 그죠? 어쨌든 한 6배 이상 거래가 터진 것 같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하락할 때 이렇게 터지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날까지도 이 거래량은 최근에 이전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 좋지 않다, 그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정받을 때도 우리가 주가는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그 주식이 괜찮으면 다시 재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좋지 않다. 스무스하게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에 가깝게 조정받으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마트를 가지고 한번 보자면요. 자, 여기 보시면 15%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신세계와 이마트 온라인 부분 통합한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상승할 때 그러면 캔들까지 배우셨습니까? 캔들이 상승할 때 크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작으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캔들 여기 인근 보시면 가장 크죠?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 터졌습니다. 그죠? 좋은 겁니다.
그 이후에 장이 폭락을 하면서도 여기 보면 여기 양봉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조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은 겁니다. 그때 거래량은 예전의 거래량 정도로 그래도 크지 않으니까 다시 반등 시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평선의 지지도 받고 있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상승 시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락 시 그리고 조정 시에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하락 시 이렇게 하락 시에는 이렇게 크면 좋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